안녕하십니까. 닥터 형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편에는 우리 치료와 수술을 나타내는 의학용어 전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술 관련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서 한번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루었던 중요한 단어들인데, 한번더 보시면, 일단 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톰이. 뒤에 톰이라고 붙으면, 이제 인시즌. 또는 이 말이 인시즌 또는 섹션으로 절개, 절단 이렇게 메스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절개를 넣는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엑토미는 이렇게 적출입니다. 이렇게 익시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익시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잘라내다, 잘라서 아예 이렇게 제거한다, 적출이라는 뜻을 쓰고, 스토미는 이제 구멍을 뚫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공술 뭐 이런 뜻을 쓰는데, 스토미 또는 문합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가스트로스토미로 하면, 가스트로 스토미 하면 이제 위에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창을 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트로 제주노 스토미. 가스트로 제주노 스토미는, 가스트로는 위란 뜻이고, 제주노는 이제 공장이란 뜻입니다. 우리 스몰 인테스틴, 소장 중에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소장이 제주눔이라는 공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랑 공장을 이렇게 문합한다, 연결한다고 해서 가스트로 제주노 스토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토미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창을 낸다는 뜻도 있고, 문합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5개 정도만 중요한 단어를 좀 다루겠습니다. 라피. 옛날에 저도 처음 할때 발음이 좀 어려워. 그냥 르하피를 외웠었는데, 이게 라피입니다. 라피. 봉합술. 봉합을 말하는데, 슈처를 말하는데, 슈처. 봉합. 보면, 페르니오 라피. 페르니오 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니오 라피. 이것이 이제 회음부, 페리니움이 회음부를 말하는데, 그 회음부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페리니오 라피 봉합술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플라스티겠습니다. 플라스티란 뜻이 이제 형성술 또는 성형술을 말합니다. 리노 플라스티, 라이노플라스티. 이것이 코 성형술입니다. 우리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코 성형술. 성형술. 플라스틱 서저리라면 PS가 우리 성형외과를 나타냅니다. 성형외과 나타내고, 그다음에 라이시스. 이게 뭐 병적인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을 시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또 완전 다른 단어로, 라이시스라면 이제 박리를 말합니다. 박리, separation, 어떻게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서로를 분리한다. 분리, separation 뜻인데, 네프로라이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네프로라이시스, 네프로 신장이죠. 신장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신장 박리술. 라이시스는 이렇게 박리한다는 뜻이 되겠고, 센테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센테시스. 이거는 천자, 펑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구멍을 내서 그거를 빼낸다는 뜻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소라코 센테시스. 이는 흉강천자입니다. 흉강천자. 우리 흉곽, 소락스가 우리 흉곽 가슴 쪽, 소라시 케이지, 흉곽을 말하는데, 이쪽에 물이 찼을 때 흉곽 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흉강 천자. 그리고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아스로센테시스는 이제 관절에 이제 물이 찼을 때 물을 빼주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치워야겠네. 마지막으로 데시스가 있습니다. 데시스. 데시스, 뭐 데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퓨전, 바인딩, 융합, 결합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스로, 아스로데시스. 이것은 아스로가 관절입니다. 관절을 고정한다. 아스로데시스, 관절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절이 너무 많이 심하게 상해서 이게 뭐 인공관절로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굳혀버리는 시술하는데 그것을 아스로데시스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치료와 수술을 나타내는 전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닥터형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